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도심의 오래된 가게가 공연장이 되고 일상의 공간이 축제장이 되는 시간. 경주의 가을 길목에서 황금 카니발이 열렸습니다. 황리단길에서 금리단길까지 이틀간 30팀의 아티스트가 가득 채운 시간. 황금 카니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는 색다르고 강렬한 음악을 선보이는 밴드 추다의 차지스의 오프닝 공연과 함께 2024 황금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이틀간 펼쳐지는 음악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경주를 찾은 사람들로 시내가 북적이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중 날씨도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네요. 기존에 하던 황남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 프로그램에 공연 프로그램에 집중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황금 카니발로 이름을 변경을 하면서 황남동뿐만 아니라 저희 금리단까지 이제 상권을 확장을 시켜서 저희가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면서 다양한 F&B와 일반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희 축제를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 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황금 카니발을 즐겨볼까요? 올해는 경주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단길로 무대를 확장했는데요. 미용실, 카페, 꽃집, 극장 등 작은 가게와 빈 점포가 공연장으로 변신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리단길의 상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20여 개의 점포를 작은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색이 있고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음악축제가 금리단길에서 펼쳐지면서 인접한 황리단길과 이어져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은 상인들 덕에 역사 깊은 상가들부터 새롭게 문을 연 카페와 식당까지 모두 공연장으로 변신! 그중 비어있던 점포에서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가을 감성 가득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시내 상권에서 열리는 축제다 보니 메인 스테이지 이외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간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도심 속 축제를 경험한 관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경주 왔는데 너무 공연이랑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좋고 황리단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금리단길도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늘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기회로 사람이 많아지가지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일반 공연장이 아니었지만 로컬의 그런 느낌을 만끽할 수 있어서 되게 올해 황금 카니발은 이틀간 32팀의 뮤지션이 빈틈없이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브로콜리 너마저, 페퍼톤스, 하림, 크라잉넛 같은 국내 유명 뮤지션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기 밴드도 참여했습니다. 황금 카니발이 글로벌한 음악 페스티벌로 발돋움을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새로워진 부대 행사도 올해 황금 카니발의 달라진 점인데요. 음악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생겨나 축제에 깊이를 더하고요. 공주랑 금리단길이 이렇게 힙한 곳인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여기 무대랑 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보러 온 건데 진짜 경주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수제 맥주랑 이런 인디 음악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행사가 거의 없는데 그런 게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뮤지션 보러 왔다가 경주에 반한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이색 공연장 중에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980년대부터 운영을 해오다 지금은 간판만 남은 대왕 시네마. 추억 가득한 극장의 빈 점포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전통음악과 다양한 장르가 뒤섞인 음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밴드 잠비나이. 색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이라 더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죠? 방금 공연이 끝났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너무 큰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희 개인적으로도 다 황리단길도 좋아하지만 이곳도 금리단길, 이곳도 굉장히 저희가 애정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서 또 공연을 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에서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비나이였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김창완 밴드의 공연과 함께 황금 카니발의 밤도 깊어갑니다. 경주의 매력 넘치는 공간들을 만날 수 있는 축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경주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축제. 앞으로도 경주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손색이 없겠죠? 신나게 즐기는 관객들을 보니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내년엔 여러분도 황금 카니발 즐기러 오실 거죠? 미칠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사람들끼리 이제 좀 소규모로 모여서 놀 수 있는 페스티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음향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그 맥주들 그 콜라보레이션 한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다 샀거든요. 도심이긴 한데 다른 페스티벌보다 지역 사회랑 더 같이 잘 뭉쳐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경주 황리단길과 금리단길에서 펼쳐진 도심 속 이색 페스티벌 황금 카니발. 내년에도 풍성한 즐길거리와 멋진 공연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 주세요. 따스한 가을볕을 즐기는 양성화 리포터. 이야, 진짜 완연한 가을이네. 아유, 이 좋은 가을날 풍경 좋은 곳에서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뭐 소풍 컨셉입니까? 저희가 힙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힙한 운동이요? 나 힙한 거 엄청 좋아하잖아. 아, 힙하게 한번 가볼까? 가자. 요, 가자. 컴온, 요, 요, 가자. 요즘 대세 힙한 운동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황토는 기본이고요. 모래사장까지 맨발로 자연을 느끼는 운동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맨발 걷기 성지 순천입니다. 힙한 운동을 알려준다더니만 여기가 뭐 공원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힙하게 하려면 뭔가 좀 사람이 좀 북적북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너무 조용한데? 왜 이렇게 공원에 와가지고 무슨 힙한 운동 한다는 거야? 이게 맞아? 속고만 살았나? 이곳은 순천 걷기 맛집이라고요. 아, 여기였네요. 힙한 운동. 그래요. 힙한 운동에 한번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두 맨발로 벗고. 자, 벗고. 야, 어이, 야 이거 흙이 닿는 이 느낌. 와, 좋아 좋아. 우후. 어싱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힙한 운동에 성화 씨가 빠지면 되겠어요. 걷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죠. 새 소리, 물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 그리고 이 따스한 햇살과 그리고 황토길에서 올라오는 그 약간 시원함,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야 이거 진짜 약간 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오랜만에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와, 맨발거 괜찮네. 와, 온몸으로 맨발로 그 땅의 기운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와, 좋은데? 순천 석현천 맨발 걷기 길은 석현동 소공원 내부에 올해 황토길을 조성하면서 생겼는데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걸었을 때만의 뭐 장점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피곤한 것이 좀 덜하고 저녁에 잠이 잘 와요. 다른 곳에도 걸어보셨다고 하니까 다른 곳이랑 이곳이랑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황토길이라 걸어 다닐 때 그 발바닥이 아프지 않고 편해요. 황토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어 걷기만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데요. 도심 속 공원에서 황토길을 걸으며 지친 일상도 달래고 자연도 만끽할 수 있으니 이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황토길을 걸어가니까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풍광을 내 온몸으로 느끼는, 아, 그래서 좀 힐링이 있었고, 그리고 뭐랄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행복한데, 근데 힙합 운동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 다른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아, 또 딴 데 가? 나 아까 올 때 좀 실망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괜찮네. 다른 힙합 곳으로 갑시다. 요? 아니다. 좀 약간 정갈하게 가겠습니다. 갑시다. 아하, 마음의 정서에 안정을 얻. 이번엔 광양입니다. 와, 햇살 정말 좋습니다. 와, 좀 전에 순천에서는 뭔가 좀 조용한 느낌이었다면 여기서 힙하네요. 사람 엄청 많아요. 북적북적한데요. 공원 둘레길을 걷는 맨발족부터 황토 조격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이곳 분위기 진짜 힙하다 힙해. 여긴 저 처음 와봤거든요. 여기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제 하는 방법이 다 돼 있어요. 무조건 좋다는 말씀. 자주 와보셨어요 여기? 여기 맨발걷기에서 장점이 있다면? 장점 제일 가깝죠. 대구산은 멀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 거기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데 10분, 20분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아파트에서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어서. 네, 근접성이 좋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황토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나와서 걸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약간 저 혼자 맨발로 다니니까 그냥 맨발 걷는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신발을 쓰는 사람이 우리 카메라 감독님 말고는 없어요. 다 맨발인데 희한한 일이었습니까? 약간 그 과거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래. 아무래도 다 신발 나온다 진짜. 다 맨발로 다녀.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 이상한 재미가 있네. 마동 생태호수공원의 숨은 장소, 바로 황토 조격장입니다. 미생물이 살아 숨쉬는 황토 테라피. 와. 여긴 맨발 놀이공원인가요? 그냥 그 황토길만 걷는 게 아니라 하나 이벤트가 또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간 재미도 있고 그리고 건강에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맨발 걷기 명소는 여수입니다. 와, 이번에 이제 여수로 왔는데 순천과 광양에서 황토길을 걸었다면 여수는 또 바다 아니겠습니까? 야, 드넓은 바다를 또 맨발로 걸어 갑시다. 오, 바다구나. 여수 도심에 위치한 웅천해수욕장. 여기도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넘쳐나는데요. 오호, 유호, 시원해. 우리가 그 황토길만 걷는 게 아니라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게 또 이게 또 요즘 유행이더라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오는 그 느낌, 그 촉감들. 아, 그리고 또 이제 바닷물 미네랄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걸어다녔을 때 건강에도 큰 효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걸으면 배로 올라가는 맨발 걷기 효과. 그래서 슈퍼 어싱이라고도 불리는 해수욕장 맨발 걷기. 진정한 눈빛 바다네. 이 근처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 앞 바로 나와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바다가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큰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도 되고 힐링도 되는 맨발 걷기. 꼭 먼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집 가까운 곳에서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도 걸어보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출발! 일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좌충우돌 초보 일꾼의 생리얼 체험기 일꾼아 쇼. 영양만점 두부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칠까요? 오늘은 50년째 대를 이어온 두부 공장을 찾아갑니다. 두부 하나의 가족의 역사와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습니다. 고소함의 끝판왕 논산 두부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해보시죠. 모두가 잠든 새벽, 오늘은 태양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니 몇 시인 줄 아세요, 지금? 지금 4시에요, 4시. 여보세요, 지금 4시 반이에요, 4시 반. 아니 근데 오늘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저희. 저기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아, 저기예요, 저기? 오, 오늘은 밭이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어떤 또 일들이 저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예, 별과 함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꾼아슈! 새벽부터 일꾼아슈! 여기는 논산시 부창동입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업을 잇기 위해 고향에 내려온 부부가 있습니다.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부의 손끝에서 50년 전통의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논산에서 아버님 때부터 50년째 두부공장을 이어오고 있는 복창규입니다. 박현주입니다. 두부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는 3시 반부터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전날 풀린 콩을 오늘 작업을 해가지고 포장, 그 다음에 배달까지 일을 끝내고 나면 오후 2시쯤 됩니다. 일꾼, 어서와서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새벽에 이렇게 일찍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 우리 생이 중요하니까 저 앞치마하고 모자 쓰고 장화 신고 그렇게 하고 들어와요. 무슨 아, 일인데? 예, 두부를 두부 공장이니까 두부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예. 아, 두부예요, 두부? 예, 예. 두부,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두부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설레는 마음 안고 시작해 봅니다. 선생님, 저 이제 의상 다 입었거든요. 네. 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나를 졸졸 쫓아오면서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면 돼요. 아, 부려 먹으십시오. 일단 제가. 먼저 콩 저 붓는 거부터 시작하죠. 아, 콩 붓는 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 사이 이미 공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콩을 6시간 불려놓으신 거면, 예. 그럼 이거 어제 밤에 불려놓으신 거네요? 예, 예. 콩을 불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불려야 두부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콩을 불려야만 단백질과 영양분을 더 쉽게 추출할 수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콩을 가열할 때도 균일하게 조리가 되고요. 두부의 식감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장님, 네. 이거 불린 콩은 다 넣은 것 같은데. 네. 와, 이거 이런 거 저 처음 보는데. 아, 이게 네. 뭐예요, 지금? 콩 갈은 게 이걸 이제 저쪽 그 여과망으로 보내서 비지를 쌀 거예요. 비지를 싸내면 콩물만 나오거든요. 네. 그 콩물을 끓여서 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렇게 빼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무슨 작업하면 될까요? 다 기계가 해요. 아, 기계가 다 해줘요? 네. 성형돼서 나오는 두부를 잘라서 저 포장하는데 옮겨주기만 하면 돼요. 아, 저는 포장해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군요. 네. 기계가 다 해주네요. 네. 아니, 왜 똑똑해졌어, 세상에. 맞아요. 불린 콩을 붓기만 하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며 간수 조절을 직접 해줘야 합니다. 간수 양,
그다음에 이걸 저어주는 속도, 그다음에 저어주는 횟수 이런 걸 내가 다 조절을 해줘야 이 두부의 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 간수를 만약에 조절을 잘 못하면 두부가 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해지거나 너무 물러서 이 질이 안 나오거나 그다음에 맛이 없어. 아... 맛이 없어. 이게 그러면 사장님만의 또 비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우리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던 50년 동안 노하우가 아... 있는 거지. 어느새 두부가 맛있게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어디 그냥 지나칠 사람입니까? 한 입 먹어보니까 진짜 보들보들합니다. 두부를 먹어보면 맛이 틀릴 거야. 너무너무 고소해요. 약간 여기에 지난 50년의 역사가 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느낌. 우리도 새벽에 일하다 배고프면 이걸 먹어. 진짜 고소해.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으로 만드는 두부. 밥상에 주연과 조연을 넘나들며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옛날 귀한 고기 역할을 대신할 만큼 영양만점 식재료입니다. 아, 이게 완성된? 네, 두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냄새 진짜 좋네. 냄새 좋을 거야.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그만. 맛있을 거야. 바쁘니까 그만 먹고 일하러 가시죠. 그만 먹고. 왜 중간 빼놓았어요? 아, 진짜.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만들어진 두부를 보기 좋게 잘라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진짜 초집중했습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잘라서 언제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언제 자르겠어. 두부가 조금만 작아도 손님들이 뭐라 갈 때 있어. 어! 빨리 가. 자르는 속도가 더뎌 정교하게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에 다시 배치가 됐는데요. 아이, 잠을 못 자서 그런가요?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시! 6시! 그동안 했었던 농사는 약간 좀 수확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면서 그냥 바로 이 과정이 되게 짧으니까 이 성취감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좋아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두부 공장. 이곳에서 사랑받으려면 요거 하나는 정말 필수입니다. 두부 공장에서 사랑받는 일꾼이 되려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조금씩 도와주면 일이 훨씬 쉬워지니까 내일 하다가 이제 저쪽에 와서 저거 좀 필요하다 싶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팀워크로 운영하는 네, 일꾼들이 있죠. 영중 씨 눈치 챙겨주세요. 아, 저 눈치 빼면 시체입니다. 아, 네. 먹을까요? 먹을까요? 여기 이렇게 부어서. 아, 이렇게 부어주면 되는구나. 네네. 이렇게 부어서 응고를 시켜주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제가 눈치껏 알아냈습니다. 네. 이거를 해놓고 네, 여기다가 여기다 부으면 되잖아요. 네. 아, 여기다가 세 번씩 부으시면 돼요. 세 번씩이요? 사장님, 이 못생긴 애들은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손두부예요. 손두부? 네. 옛날 그 어르신들이 만드는 방법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기지도 직접 따고 간수도 직접 타고 이제 붓는 것도 사람이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기계는 절대 맛을 낼 수 없는 손두부. 아버님 대부터 50년의 노하우를 이어온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만드는 작업은 비록 고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아니, 이거 뜨겁고 굉장히 무겁고 이거 손이 많이 가는데요? 네, 그렇죠. 드시던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맛있다고도 하시고. 아, 네. 오롯이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하신 네. 거구나. 장인 정신으로. 손두부가 완성될 무렵 날이 밝았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두부 공장의 아침.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두부를 살균하는 공정입니다. 왜냐하면 통조림처럼 살균을 하기 때문에 그 밀봉만 안 터지면 오랫동안 가요. 한 두 달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드실 수는 있어. 그러니까 집에서도 네.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버리면 손해야. 뜯어보면 상하면 냄새가 나. 와, 그러니까 얘네를 완전히 그냥 이제 재탄생 시켜주시는구나. 아, 따뜻하니 그냥 저도 들어가고 싶네. 약간 온천물 같이 약간 이렇게. 몇 도예요? 온천물이 아니고 이거? 80도가 넘지. 80도요? 삶아지지. 몸 튀겨질 뻔했네. 그럼.
살균 작업을 거친 두부는 급속 냉각 후 저온 창고로 옮겨지는데요. 두부가 하루에 만드는 물량은 모두 200판 정도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 진짜 존경스러웠습니다. 야, 방금 나 따끈따끈한 이 두부가 그죠? 포장돼가지고 예, 소비자들한테 거의 하루 사이에 이제 거의 다 배달되거든요. 하루 사이에요? 예. 와, 대박이다. 와. 지역 업체가 좋은 게 그거예요. 어. 예. 와, 4시부터 시작하는 게 예. 이제. 이제 완성된 거예요. 예. 지금 8시잖아요. 8시. 이제 끝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이 두부로 이제 배송도 나가야죠. 저 끝이 따라가면 돼요? 아니라 시작이죠. 따라가도 돼요? 네, 따라가요. 두부가 모두 만들어지면 아내는 거래처로 배달을 갑니다. 오늘은 15곳을 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거래처를 10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냥 성실? 성실? 네. 별일이 없는 이상 거의 매일 아침 거의 비슷한 시간에 배달을 하고 거의 이제 같은 품질의 물건을 갖다 이제 드리다 보니까 예. 10여 분을 달려 첫 번째 거래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네, 이쪽 오세요. 아직 뜨끈뜨끈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두 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앞으로 20년, 30년 저희 두 분만 찾아주십시오. 어머님, 저희가 아침 새벽 4시부터 네. 쪼고 온 거예요. 이거 예, 당일. 진짜 맛있겠어요. 오, 손 대실 수도 예. 있어요. 너무 예. 뜨거워서. 두부가 너무 맛있고 또 만드시는 분의 정성이 너무너무 그 진심이 대단하세요. 두 분 다. 정말 마음으로 두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맛있게 먹고 또 갖다 주시는 분 마음도 진짜 따뜻하고 항상 미소. 저희 두부 앞으로도 50년, 100년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네. 10% 할인을 해서 네. 아닙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고맙습니다. 방금 쪄왔습니다. 네. 방금.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음 거래처로 달려갑니다. 이번엔 어딜까요? 여기에요, 어머니? 네, 여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직접 한 거예요. 네. 사장님이랑. 그 옛날 두부 맛이 나고 시중에 두부 같지가 않다고 하고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 저는 믿고 한 20년 넘게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다시 두부 공장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작업장의 뒷마무리와 청소를 하고 계셨는데요. 두부를 만드는 곳인 만큼 청결 유지는 필수겠죠? 사장님, 그럼 보니까 이렇게 이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엄청 많네요. 네, 많아요. 뭐 콩 저기 나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새벽부터 해야 되시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새벽에 해야 아침에 배달을 해서 그 신선한 제품을 아침에 받아볼 수가 있는 건지, 소비자들이. 아. 그래서 새벽에 하는 거야.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두부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우리가 맛있고 건강한 두부를 맛볼 수 있는 거겠죠? 50년 전통의 논산 두부,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해 주세요. 좋구나. 가자. 아니, 잠시만요. 아니, 누가 안동을 낮에만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밤에만 느낄 수 있는 안동의 밤, 정취를 감상하러 가시죠. 해가 졌다고 집에 가실 건가요? 이 무슨 섭섭한 말씀. 해가 지면 안동 곳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열립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도산서원. 이맘때만 볼 수 있는 도산서원의 밤. 제 뒤로 보이는 저 나무가
이 도산서원의 명물 중 하나인 버드나무인데요. 이 수령이 무려 4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또 야간에 보니까요. 색다른 매력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슬 도산서원에 살펴보러 가볼까요? 밤에 만나는 도산서원 제대로 즐기는 방법 첫 번째, 밤 정취에 어울리는 조명을 즐겨라. 그리고 두 번째, 도산서원의 역사와 함께하는 테마극 감상하기. 야, 잠깐만요. 혹시 오늘 맡으신 역할이 어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수사에서 온 정일이라 합니다. 아, 네. 아, 저도 괜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그 보시면서 여기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농운 정사에 대해서 사람들께 설명을 하고 제가 드린 설명에 대해서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나무 목판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너무 참여를 잘 해주셔서 나무판이 계속해서 리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산서원 곳곳에서는 테마극을 운영. 야간 개장 기간 동안 서원의 역사는 물론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간에 도산서원 와보시니까 이 소감은 어떠세요? 밤에 이렇게 야경도 있고 재밌는 이벤트도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고 보는 것도 이쁘고 약간 가족끼리 다시 한번 와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또 애국자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아니 이 도산서원 야간에 와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오니까 야간에 왔다는 생각을 너무 잘한 것 같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고즈넉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원이랑 그 달빛이 잘 어울려진 것 같아서 엄청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정취를 즐기며 도산서원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서원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색적인 모습에 사람들 시선 집중. 달빛을 따라 도산서원은 경전 읽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과거에도 이 같은 곳에서 이 강학이 있었나요? 밤에? 이러한 그 행사들이 거의 밤에 많이 진행이 되었었죠. 오늘 야간 개장에 오시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마루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두 번씩 1박 2일 동안 저희들은 이 마루나든지 저 동쪽 동제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도산서원 야간 개장. 문화유산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어 가을 이벤트 중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도산서원 야간 개장 어떠셨나요? 이때만 즐길 수 있는 도산서원의 이 밤 풍경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동의 밤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안동의 밤 여행 두 번째 장소. 야경이 매력적인 곳이자 밤에 걷기 좋은 여행지 중 하나인 월영교입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다리, 이름도 멋지지만 이 시물이 이름보다 더 멋진 다리, 바로 월영교인데요. 이렇게 밤이 되면요, 조명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야. 원희 엄마의 가슴 절절한 사연과 함께 사랑의 다리로도 유명한 월영교. 덕분에 늦은 밤에도 연인과 부부, 가족 단위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이 월영교 야간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쁘고 또 많은 분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예.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미션 한번 해볼게요. 월영교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 막내부터 생각했어요? 네. 자, 월영교란? 힐링하는 공간이다. 달? 달. 깔끔하네요. 월영교란? 낭만의 장소. 아~ 낮에는 분수가 나오고 때마다 열리는 축제와 밤 야경까지 더해 월영교는 안동 최고 여행지인데요. 이 월영교가 밤에 걷기도 좋은 다리이긴 하지만 제가 이 다리만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다리와 그리고 저 멋진 달과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색감에 눈을 사로잡고 야간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달 모양 배. 야간에 월영교를 찾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안동의 밤을 즐겼잖아요. 문보트 타면서. 네. 어땠어요? 약간 너무 재밌었고요. 풍경이 진짜 예뻤어요. 이 안동의 밤을 즐겼는데 네네. 어땠어요? 다
딱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딱 이쁘고 눈치 좋고 호수 있고 사람들 뭐 이렇게 있고 하니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달빛 아래 드넓게 펼쳐진 월영교. 야간 조명과 함께 강물 위로 수놓는 백가지. 안동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하게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 제가 직접 이 문보트를 타보니까요. 아, 정말 이 경치가 끝내줍니다. 막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고, 야, 문보트는 언제 타도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문보트 타러 꼭 오세요. 중계가 진행되는 이곳은 광주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한 대회가 열리는데요.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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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지 뭐예요. 야 진짜 이 한 게임 하는 저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 경기라고 하면은 스포츠 정신을 마구마구 솟구치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파티를 열어볼까? 우리 지역 스포츠 유망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 2024 빅거울 캠퍼스 e스포츠 대회는 조선대학교와 아시아 e스포츠 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이고요.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e스포츠를 통한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e스포츠란 일렉트로닉 스포츠로 게임물을 매개로 한 스포츠 경기를 뜻합니다. 스포츠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 야구, 축구에 이어 e스포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30년의 역사를 가진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도 인정받았죠. 광주에서는 4년 전 경기장이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뭐 다양한 대회들이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성인들, 아마추어,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이런 대학생들 대회까지 다양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목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리그, 롤 경기를 비롯해서 이번에 하는 등 다양한 경기들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광주 e스포츠 경기장은 전국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물론 응원하러 온 관객들까지 이곳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해요. 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e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야, e스포츠 경기장, 이 경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렇게 플레이존이라고 해서 직접 우리가 또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집에선 사기 힘들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체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와, 재밌겠다. 게임을 체험하고 싶다면 관련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는데요. 그중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눈부셔! 눈부셔! 아, 이 빛나는 명패 보이십니까? 이게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치러진 대회의 영광의 얼굴들, 영광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e스포츠 아레나. 오, DRX 뭔가 대단한 팀들까지도 있는데요? 경기 당일에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참가만 해도 선물이 팡팡! e스포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오! 예! 그냥, 처음 볼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미스! 아, 한 번만! 이거 따내는 거 선물 있다던데? 또 e스포츠 대회는 이런 또 꿀잼 부스들이 많습니다. 체험 부스 놓치지 않고 참여하시면 이렇게 또 특별한 선물까지, 굿즈까지도 받아갈 수 있다고요. 아, 뭔가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게 내 스타일이야. 아주 좋아.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은 총 10팀. 오늘 하루에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치러지는데요. 긴장한 모습이 아주 역력하죠.
이야, 이 경기장 들어서자마자 뭔가 공기가 쫙 달라지는 게 이게 다 선수들의 뭔가 긴장감으로 가득 채워진 걸까요? 이 대기실 들어가서 어떻게 쭉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내가 가서 긴장감 풀어드려야지. 이곳에선 순천대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뭔가요? 키보드? 역시 전문 선수라 그런지 개인 장비들도 챙겨왔네요.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가볍게 손을 풀어봅니다. 아, 지금 미리 오셔가지고 손 좀 풀어보셨어요. 어때요?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요? 아, 8강까지는 못해요. 오! 8강까지는 무난하게 어떻게 내 컨디션으로는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전략이잖아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다 같이 호흡이 딱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전략 같은 거 있어요? 네. 전력 공기라서 살짝 밝히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저희 이제 에이스 이제 엔트리 혜준 씨가 다 씹어 먹을 거라는 한번 좀 카리스마 넘치게 경기 시작 전에 좀 한번 소집해가지고 좀 해주시죠. 8강은 쉽다. 쉽다. 신천 유니버스 화이팅! 화이팅! 우승 유력 후보 전남과학대도 전략회의에 한창인데요. 일단 저희가 학교 안에서도 내부 연습실이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밤 늦게까지 같이 다 모여서 함께 연습하는 공간이 제 이점이지 않을까. 일단 선배들도 대회 우승을 많이 했다고 들었고 작년에도 대학리그 나가서 우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이어받으려고 이번 대회 우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열기. 경기장이 학교 안에 있다 보니 수업을 듣기 위해 지나가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경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기념품도 야무지게 챙기시고 뭐 사진도 구석구석 찍으시는 게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학교에서 e스포츠 대회를 연다고 해서 한번 관람하러 왔죠. 아, 또 경기를 즐기러 오셨구나. 예. 아니 평상시에 뭐 이렇게 좀 게임 좀 즐기세요? 아, PC방 좀 자주 가고 살짝 하고 약간 이 정도 되죠. 아, 또 이게 e스포츠 좀 관심이 또 있고 그에 대한 애정으로 또 발걸음을 하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좀 어때요? 굉장히 넓고 뭐 시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짱이에요, 짱. 특별히 응원하는 뭐 팀 있어요? 그래도 조대죠? 조대 화이팅! 아무래도 우리 학교, 우리 동문 친구들이니까 네, 아우 여러 팀이 좀 이렇게 오늘 함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관객으로서 응원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조선대가 1등한다! 조선대학교 화이팅! 제가 응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 속에서 시작된 2024 빅골 캠퍼스 e스포츠 대회. 과연 어떤 팀이 e스포츠의 강자가 될까요? 오전에는 예선전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로의 전략을 알 수 없도록 10개 팀의 경기가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그렇게 최종 4강에 진출한 대학 e스포츠 팀들. 이제부터는 상금이 걸린 승부입니다. 선수로서의 자존심을, 학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팀은 어디일까요? 실력 있는 선수들이 올라온 4강인 만큼 코스가 남다른데요.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 의식, 거기에서 피어나는 그 승리가 보는 저도 절로 이렇게 신남이 솟구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진짜가 아니겠어요? 4강전. 저는 응원하는 팀 탁 마음속에 점 찍어놨습니다. 올라왔거든요. 과연 우승할 수 있을지 본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겨라. 아, 너무 재밌다. 페이스탄을 던지면서 4강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결승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봤어요. 쟁쟁한 실력자들인데요. 조선대 팀이 유력 후보였던 전남과학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후반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공격에서 좀 잘 이기다가 수비 때 상대 플레이에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는 말할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격려만 해주고 우리 팀 맞춘 지 얼마 안 됐잖아. 결과에 승복하는 선수들,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죠. 사실 어떤 경기든 역전승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저희는 더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한테 약간 혼나면서 많이 다들 게임을 해가지고 이미 많이 쌓여있지 않았나. 그래서 경기 실력이 많이 쌓여있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해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냥 영광이고 결승까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이 그래도 개인 기량에 더 넘게 발휘해줘가지고 이번에 이겼었던 것 같아요. 꼭 이 얘기해서 상금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종 결승에 진출한 팀 불멸과 CSU 두 팀 모두 조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됐는데요. 결승전인 만큼 더욱 고조된 분위기. 응원 열기도 가장 뜨겁죠. 일단은 고딩 때부터 좋아하던 게임 꼭 우승해. 화이팅. 예담아, 난 너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 화이팅! 아이럼 오퍼레이터가 약간 애물단체가 돼버렸는데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네. 나쁜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오퍼까지도 3기! 팽팽한 경기 속에서 CSU팀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최종 우승에 등극했습니다. 고생해준 팀원들한테 먼저 너무 고맙고 같이 이제 항상 일과 끝나고 열심히 연습을 했었어서 우승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제 저희가 우승했기 때문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조선대가 제일 잘하지 않나 자부심 느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다른 대학교 분들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또 e스포츠로 이제 다른 승부욕을 이제 해소시키는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공정한 경기와 멋진 선수들, 응원하는 관중들과 카타르시스까지 스포츠의 세계를 마음껏 즐긴 하루였습니다. e스포츠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광주가 지금 사실은 이제 꿀잼 도시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스포츠를 통해서 저는 광주가 좀 꿀잼 도시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제 심장 좀 어떻게 막아주세요. 어떻게 뛰지 않았는데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이 경기가 야 이렇게나 짜릿할 수 있는지 e스포츠 경기의 매력 어떻게 제대로 홀리셨나요? 저는 제대로 취했습니다. 아우 앞으로도 이 더더욱 성장한 e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며 저 또한 열심히 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랑 같이 러시아로 가실래요?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e스포츠. 그 중심에 스포츠 도시, 꿀잼 도시 광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e스포츠가 더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